제13회 한세실업회 릴레이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방송대의 두 번째 대국입니다. 해설의 한철균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대학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기대됩니다. 첫 번째 대국에서 정말 시원한 대마사냥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 그렇죠. 뭐 대마사냥이 잡히는데 잡히는 쪽이 조금 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사실 서울대 패인은 뭐냐면은 노군수 선수가 너무 착하게 둬서 그래요. 중반에 한번 와일드하게 이면식 선수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때 카운터 펀치를 날렸으면 다운은 방송대가 되는 건데 그때 그냥 카바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매를 맞으면요 아파요. 그래도 네. 카바링 한다 그래도 아픈데 그 잔매에 그 대마가 잡힌 그런 결과가 되는데 2차전에서는 서울대 저력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국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주최합니다. 한국대학 바둑연맹이 주관을 맡았고요. 우승장학금 500만 원, 준우승장학금 300만 원입니다. 우승경력팀은 9명, 4강은 8명, 8강 이하는 7명이 출전합니다. 네, 첫 번째와 세 번째 대국은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지고요. 양팀 합계 초반 15분, 중반 20분, 종반 나머지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네, 중반이 가장 중요한데 중반에 사실 서울대가 이번에 실패를 했어요. 오경환 선수를 중반에 투입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를 거야. 네. 이 국은 3-3 연기대국인데요. 네,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네, 대진표입니다. 세안대와 성균관대의 4강 매치가 확정이 됐고요. 오늘 대결 서울대와 방송대의 두 번째 대국입니다. 네, 부산대가 참 명지대를 꺾는 수훈을 해줬는데 딴 팀한테 다 희망을 주고 있고요. 예, 연세대는 예, 그 강호, 한국외대를 물리친 한양대랑 시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대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대국 에이스 선수였던 황희근 선수가 이번 두 번째 대국에서도 출전을 해요. 네, 황희근 선수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릴레이 대국은 저변이 좀 튼튼해야 돼요. 네. 근데 방송대는 계속 팀워크를 맞춘 쪽이 한 팀이 나오고 서울대의 그 끈끈한 저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방송대가 2-0으로 셧아웃 시킬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화합이 중요한 두 번째 대국 과연 어느 팀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서울대와 방송대의 두 번째 대국, 지금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3회 한세실업회 릴레이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방송대의 두 번째 대국입니다. 네, 방송대 황희근 선수, 서울대 지성욱 선수 출전했습니다. 네, 황희근 선수는 1차전의 승리의 주역이었어요. 네. 지성욱 선수는 전투형 기풍이라고 해요. 타이젠 9단입니다. 조화로운 바둑을 둔다고 하는데. 네. 자, 방송대 송양석 선수, 서울대 최준영 선수 출전했습니다. 송양석 선수는 실리바둑이에요. 단점이 수일기가 조금 딸린다고 해요. 네. 네, 최준영 선수는 전투형 실리파인데 장점은 전투와 수입기인데 단점이 싸움을 너무 좋아한다고. 방송대 주준유 선수, 서울대 강영근 선수 출전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두겠다는 주준유 선수는 바둑 강사예요. 중어중문학과. 강영근 선수는 유장한 실리파, 인공지능 바둑으로 훈련한다 그러는데 근형 감각이 좋고 형세 판단이 강하다고 해요. 네. 약한 상대도 쉽게 두어준다는 강영근 선수입니다. 서울대도 에이스 조합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만약에 방송대가 여기서도 승리를 하게 된다면 좀 이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방송대가 들으면 좀 섭섭할 겁니다. 근데 이변은 이변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대입니다. 방송대학교의 흑번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성욱 선수가 이 좌하기 쪽에 뒀는데 상대방 대각선 포석 막으려면 예, 우하기 쪽에 두는 게 가장 평범합니다.
아이고. 그 삼삼이 요즘 인공지능의 대세인데요. 네. 꼭 우리 바둑팬 여러분께서는 그건 안 뒀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은 이게 처음 나올 때는 그거에 이제 단련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바둑이 힘이 좀 딸리는데 인공지능 수법을 쓰는 거는 좀 곤란하거든요. 네. 우상기 외목에 걸치는 수 좋았어요. 네. 자, 상변에 이제 두칸 정도 뛰면 평범하고 손 빼도 되는데 하변 쪽 뜨는 것도 괜찮아요. 뭐 헤매요? 보통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저럴 때 이제 어린이 바둑 교실도 했었는데 네. 잠자리채가 왔다 갔다 하고 애들한테는 합니다.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감각 좋아요. 저럴 때는 넓은 데, 포석의 원칙은 넓은 데 가는 게 원칙입니다. 네. 지금처럼 넓은 데를 펄짝펄짝 가고요. 이제 저렇게 되면은 좌상기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상기 쪽에 그 백돌 세 칸에 있는 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뛰어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제 삼삼 뛰어들면은 여기 안성맞춤입니다. 네. 지금 그 방송대 선수가 돌을 약간 왼쪽에서 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의도성이 전혀 없는데, 네. 저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냥 돌은, 바둑은 수담이라고 하니까, 그냥 멀리서부터 천천히 두는 게 좋죠. 네. 그 좌변 쪽으로 호구로 젖혀야 되는데, 그러면 요게 그렇게 크게 헬프가 되냐 봐야죠. 네. 지금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이때는 요거 잽이 기분 나빠요. 뭐 여기를 뻗어야 된다면 이걸로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좌하기 쪽을 지켜버리게 되면 이건 백이 당당합니다. 아, 그럼 상변 쪽으로 붙여둬야 되는 건가요? 붙이면 나와서 이제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손을 뺐습니다. 뭐 이제 순서 옮기는데. 이럴 때는 여기 넘자고 하는 수가 좋은 수예요. 무난 인사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젖히면 지금 이 자체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쓴 걸로 보면 이렇게 젖힐 때 여기를 뛰면은 뭐 이런 정도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 착해요. 아 그러면 이게 젖히는 게 안성맞춤이 됐거든요. 좌변 쪽으로 밀어두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어뒀고요. 초반의 기분은 뭔가 그렇게요? 이게 지금 바둑 둘 때는 자유형이나 배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평양을 네. 헤엄치는 게 아닌데 그 방송대 선수 한 선수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 좌측 입구자 붙이고 하변에 협공하면 제격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들여다봐 놓고요. 근데 좌상기 있는 수는 뭐 당연한 수법이지만, 그냥 왔어요. 하여튼 방향은 괜찮습니다. 네. 그 상변을 만약에 공격을 해오잖아요. 이제 바둑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밑으로 붙여도 되고요. 기대기 전법도 괜찮습니다. 근데 젖히면 네. 슬슬 부는 봄바람. 만약에 이 돌이 잡힌다 그러면 요걸 찝어요. 아, 바로 찝는군요. 찝으면 이쪽이니까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럴 때는 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맨날 술이야. 술술 들수 있거든요. 네. 아, 사는 건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야 되고, 2선에 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좌측으로 빠지는 게 기본 행마입니다. 이쪽을 빠지고, 네.
밀 때 들여다보는 게 잽이죠. 이걸 싫어하면은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요. 살 때 이렇게 씌우는 게 아주 기분 나빠요. 어. 저 같으면 씌우겠는데. 네. 요거 씌우면요. 급소는 이제 이렇게 두라고 돼 있어요. 네. 끊으면 이렇게 두고 이걸 두는데 어. 순서 넘김입니다. 중앙에 하나 미는 수가 아픈데. 그, 저런 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이 목 뒤에 종기가 많이 났어요. 긁어부스럼.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명한 고약을, 이보로 하는 고약이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붙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기 그, 현철 씨 노래 있어요.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건데, 봉성하는 연정인데요. 바둑은 그런, 이 약간 그런 부분에 참 섬세하게 둬야 됩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들면 안 되는데요. 네. 네. 손 대면 톡 터지는 그런 형태도 만들면 안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바둑에서는 참 용어가 다양한 건데 좀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가짜 집을 뭐라 그러죠? 아, 옥집이요? 네, 옥집. 네. 옥집인데, 가짜 집 두 개가 옥집 가지고 사는 형태가 있어요. 옥집? 화해요. 아, 딩동댕. 네. 옥집의 반대말은 뭘까요? 옥집의 반대말이요? 그냥 집이 아닐까 네. 싶었는데요. 참된 집, 그 참집. 아, 네. 참집이요? 네. 참조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조기 잘 아실 거예요. 추자도에서. 네. 네. 추자도 명물이 조기라면서요? 맞습니다. 참조기. 네. 지금 저기는 우상기 쪽엔, 백이 득점을 한 듯 안 한 듯 그런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냥 삼삼 쪽에 먼저 붙였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붙이고 젖히면 이렇게 호구해서 빨리 안에서 안정을 꾀하는 게 좋았습니다. 턱도 그냥 밀어가는데요. 보태준 거 아닌가요? 아 여기는 뭐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싸움터에서 상변 쪽엔 약간 이탈했었어요. 지금 흙이 제대로 짚고 오는 겁니다. 지금 좌변 쪽에 저렇게 짚은 게 날 일자 감각이 괜찮아요. 네. 방송 통신되는 그 기우의 이름이 한돌 기우인데요. 네. 네. 지금 스피치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김주환 단장, 최영지 총무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가입 회원이 현재는 한 70명 정도. 네.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30명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캠퍼스 컬파 25쌍으로 지금 저 전국적으로 고수 를 가르쳐서 어린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변 쪽에 요길 뒀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찍고요. 뭐 여기 젖히는 맛은 별로 없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고 계속 손을 빼는 수가 좋아요. 이건 더 이상 가는 게 아니라 요 형태는 좀 무너졌어요. 그 베개 형태가 또 밑으로 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날일자 수에 이제 밀고 껴붙이는 수가 있어요. 나와 끊어 싸울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걸 선택을 할지. 네. 아까 지금 이 화면을 잡아보니까요.
공중을 이렇게 헤매는 분이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아까 흙이 중앙에서 헤맸는데. 네. 아, 큰 자리입니다. 아, 지금 백은요, 좌상기에 넘자고하고 빨리 살아야 됩니다. 네. 뭐 바둑은 뭐 굴러굴러 잘 어울렸어요. 이제 부도납니다. 부도나 좌상기를 2선에 넘자고 해야 돼요. 네. 아, 살 수는 있는 형태인가요? 네, 너무 넓죠. 저게 다 집되면 반칙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넘겨주세요. 예, 그러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구하면, 아, 이들 잡히면 안 되죠. 오. 예. 또 저, 당국에 협조가 있으면 또 잡힐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요. 제가 저 특기적성 하는 그 하시는 분들이 교육받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옥지팔이 답이에요. 네. 근데 요즘 축약하잖아요. 아. 집을 뺐어요. 옥활. 답이 아니죠. 네. 아, 그건 좀 아쉬운 오답이네요. 아, 아쉽죠. 네. 알긴 알았는데 가운데를 생략을 해서. 아. 그 집자만 안 뺐어도. 이제 어린이랬는데 이제 사랑이 참 강한 건데. 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사랑의 반대말이요? 아, 사랑의 반대말 좀 어려운데. 지금 백이 좌변에 넘자고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데. 네. 생각하셨어요? 혹시 옥집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혹시 옥사랑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지금 저 좌변을 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저거는 너무 바겐세일입니다. 너무 커요. 네. 그거 어떡합니까? 저기. 이건 서비스인데. 아, 너무 크네요.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그 서울대 위기인데 그러면? 근데 하변이 크긴 큰데 그게 다 집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쵸. 사랑의 반대면이 거짓 사랑 뭐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네. 가짜 사랑. 네. 그리고 페이크 러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랍니다. 아, 무관심. 아, 리액션 좋았어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지금 그 거기가 급소인데. 네. 근데 그 백은요 너무 바겐세일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세력했는데 저기 밀고 나오잖아요. 네. 세력이 집이 안 되거든요. 젖혀야 되는데 2단 옆차기 가면 저 젖히는 수가 있는데 흙도 젖혀야죠. 네. 저게 어떻게 봤습니까? 호구로 지켜게 되면 세력이 아닌 건데. 일단 돌파는 성공을 했고요. 밀어붙여야죠. 뭐 할 수 없죠. 네.
자, 어디까지 뻗느냐가 문제인데 저긴 또 젖혀야 되고 뻗어야 되고 또 밀고 또 나가고 근데 좌변에 끊기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진행은 누가 만족할 수 있는 진행일까요? 그 흙이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흙이 왜냐면은 좌변 쪽이 지금 백이 움직일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는 생고기가 맛있잖아요. 네. 생고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날로 먹는 거예요. 지금 좌변을 날로 먹었잖아요. 네. 저거 악수입니다. 아니, 거기를 왜 둡니까? 그냥 뻗어야죠. 땡큐 하는 거죠, 땡큐. 사는데 너무 급급한 거예요. 이거 하면 또 밀면 네.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슬금슬금. 그러면 후수로 놔야 되잖아요. 어휴, 한술 더 뜹니다.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또 뻗어버리면 이것만 이제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아, 제대로 날로 먹었네요. 네, 아우 전염이 되나 봐요. 네, 저 우리 이유민 캐스터 보면요, 옛날에 그 팝송에 유민 Everything to Me가 있는데, 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네. 좀 막깔 위해서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안티팬이 많이 그런가요? 바둑에 딴 소리 한다고. 근데 지금은 딱 딴소리 할 때 됐거든요. 네, 약간 조미료 같은 시간이죠. MSG를 좀 쳐야 네. 돼요. 지금은 뻗으면 뭐 네. 별게 없어요. 그냥 뻗으면 별게 없는데 이럴 때 모를 때는 저 우리 저 바둑 TV의 그 윤상현 PD가 인공지능 우리 이 돌바람 이런 쪽하고 뭐 저쪽 서양 뭐 릴라제로 이쪽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요 해설하기 참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컴퓨터에 인공지능의 조력을 쓱 한번 받으려고. 네. 젖히려네요. 지금요. 느는 수도 아니고요. 저는 좀 착해서 뻗는 게 왜냐하면은 사고의 위험을 방지해서 인공지능은 젖히면. 단수 칠 때 또 끼우기까지 한답니다. 오.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리면. 네. 네, 여기를 이제 젖히고요. 네, 만약에 이걸 몰면 이거 끼우기까지 된대. 오. 엄청나죠? 네. 뒤로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땡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젖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걸 두면. 네. 이거 끊어버려도 여기. 요기를 하나 끊어두면 예. 좌변적으로 또 탈출이 안 되는군요. 그거 심했습니다. 지금도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안성맞춤인데? 네. 지금도요? 지금은 좌변 쪽에 흙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지금도 끊어야, 끼워야죠. 네. 착한 수예요. 그냥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이으면 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위쪽으로 이을 수는 없으니까요. 위우면 뚫리잖아요. 관통당하잖아요. 네. 중앙 끊기는 것보다 중앙 끊기는 게 좌변 쪽 단수보다 지금은 끊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둑은 사고 치기 전에 그래야 되는데 그 뭐든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사람은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허리가 끊어지잖아요. 바둑에서 허리라는 건 저렇게 끊어지는 형태가 되면요 힘을 못 써요. 네. 허리가 끊어졌네요. 하변 백이 단수 친 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백이 네. 단수를 거기를 지켜놨어야 된다는 거죠. 네. 불리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대가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대국부터. 네. 근데 그 지금 방송대가 저쪽으로 해서 이제 슬슬 나가잖아요. 네. 혹시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하고 지금 요 두 방이 굉장히 아파요. 이거는 고목나무의 매미격이니까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나가야죠, 뭐. 나가서 응수를 한번 불어봐야 됩니다. 백이 그냥 지켜뒀습니다. 오, 그 수가 좋은 수죠. 네. 제가 잠깐 인공지능의 찬스를 한번 썼더니 그 수가 좋은 수입니다. 아, 그냥 쌍립 쓰는 게요? 네, 아까 그 제가 이거 빼뜨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하면 네? 지금 이거 딱 하는 순간 여기에 양단수가 걸려있죠. 그래서 저 수가 좋은 수죠. 네. 근데 지금 너무 그거 작은 데예요. 저 비마로요. 중앙을 달리면 이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분만 내고 있나요? 기분만 냈죠. 하변에 눈목자로 씌우면 하변에 백도 커질 수가 있는데요. 눈목자는 여길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네. 흙도 좌변 쪽은 받아둬야 되고요. 그럼 선수죠? 네. 받으면 인공지능은 그 석점을 움직이라고 하네요. 어떤 석점이죠? 아, 두 점을 움직이라는. 거죠. 아, 중앙에 두 점이요? 네. 중앙에 두 점이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를 밀고 지금 여기가 약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입구자 했어요. 자, 한번 간을 봅니까? 그 찌르는 건 좀 악순데. 그럼 그냥 나갔어야 됐나요? 아, 그렇죠. 거기는 아무 때나 찌르면 거기는 바로 막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네. 큰 악수는 아닌데 이제 저 이 자충을 일부러 메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움직입니다. 저 움직일 때 이때 좌측을 미리 한번 끊어보는 게 좋았어요. 좀 머리를 이제 스스로 맞지 않습니까? 네. 아, 밑에를요? 그렇죠. 지금 끊어갑니다. 네, 단숨을 면 한 번 더 뻗겠다는 뜻 같아요. 네. 득점을 많이 했는데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흙이 아주 좋은 국면에서 변화가 된 거는 끊을 때 제대로 끊어야 되는데 그 여지를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여기 끊을 때 끼워서 끊었어야 되는 자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요 두 개 단수 맞은 게 좀 기분 나쁜 거죠. 요거 몰면 하나 더 나가겠다는 뜻 같아요. 이거 잡을 수 있냐? 그죠? 네. 그럼 꽉 막혀서 난리 나죠? 흙도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좀 나가야죠, 여긴. 당연한 자리인데요. 나가는 게 어려우면 작전 시간을 쓰든지. 작전 타임도 있었군요. 네. 근데 이 나가는 게 좌변이 패가 되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이 두 석점이 아프니까 중앙으로 석점의 중앙을 띄어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나갈 때 석점 그냥 잡아버리면 그게 너무 두텁다 이런 얘기죠. 네. 좌변은 패거든요. 지금은 좌변보다도 중앙의 가치가 더 크군요. 중앙의 가치가 큰데 그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두면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저거 그 좌측 나갈 때 그걸 포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빠져서 싸우는 수상전은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흙이 지금 중앙을 잡아둘 때요. 지금 이걸 잡아버리면요. 네. 곤란한 게 네, 작전 시간이에요. 여기서요. 아. 네, 좋습니다. 방송대학교 작전 타임 사용합니다. 아, 적재적소에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네. 아. 어떤 수를 봐야 되냐면 중앙 습점 잡아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좌변은 백을 살려만 주면 그렇죠, 그렇죠. 잡는 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잡으러 가는 걸 검토하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사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중앙 습점 잡는 건 맞았는데 네. 그걸 더 계속 잡으러 가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국을 재개하겠습니다. 네, 방송대학교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1절은 맞았고요. 네. 2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2절이 지금 여기를 밀면 그거 이제 요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아, 그쪽을 잡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로 지금 반대가 되는데 이렇게 밀면 이렇게 되고 인공지능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두면 네. 여기를 두지 않습니까? 네, 밑으로 두고요. 오. 따내면 이제 이걸 두고요. 네, 이것까지 선수하고 네. 네, 선수하고 손 빼고 이걸 끊어라. 그러면 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네. 백이 예, 둘만하다. 여기 패도 남았고 네. 네. 흙이 둘만하다. 흙이 둘만하다. 제가 네. 저 가끔 네. 이참고도에서 지금 좌변 쪽에 백이 넘어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지금 그걸 넘자고 먼저 했습니다. 네, 지금 물어봤고요. 끝까지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느냐죠. 여기서 흙이 고민합니다. 지금 흙은 일단 뻗고 싸워야 되는데. 네. 젖혔어요. 젖혔어요. 젖히는 건 도와주는 거예요.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모는 건 당연하고요. 네. 서울대학교는 이 그림을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막아야죠. 아까 그 방송대 선수들이 보여준 그림, 그쪽을 붙였어요? 그건 자충인데. 그냥 나가서요? 그냥 나가면 자충이잖아요. 네. 이건 안 되는데? 지금 방송대 착각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여기서 작전 시간 불러보면 나가버리는 순간에 이거는 자충으로 잡혀버렸는데. 서울대학교 너무 자신만만하게 둬서요. 검토가 되어 있는 순 줄 알았는데요. 방송대가 서울대가 옆구리 붙였죠? 네. 저거 몰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서울대 망했는데요? 중앙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최악의 진행이죠. 최악, 거기 다 잡혔습니다. 네. 중앙에 103점도 잡혔고요. 그렇게요? 그 수가 있죠? 그걸 잊고 막으면 수상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먹여치는 건 안 된... 지금 아니 저기 중앙이 끊기잖아요. 지금 먹여치는 수로... 뒤로 단수 치면 안 되네요. 지금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네요. 먹여치면 끝났는데요? 백이 뒤로 막으면... 자충이라서요. 예, 이걸 먹여치면... 따내면 좋은데 네. 이렇게 모는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이걸 따야 되잖아요. 딸 때? 패인가요? 패도 안 되겠군요. 이거 따는 수가 있잖아요. 양단수잖아요. 네. 양단수면 여기 끊기는 게 있죠.
서울대학교 역시 이미 검토가 되어 있던 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걸 몰고 가면 안 되는 수법인데 서울대 검토의 그 찜논수에 대해서 깜빡한 거예요. 네. 왜 좀 전에는 이거 둘 때 이거 먹여 끊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먹일 수가 없고 이걸 만약에 이걸 잇는다 그러면요. 이제 이게 수상전이 이건 안 됩니다. 어휴, 이거는. 그걸 버리나요? 아, 전 기둥이 잡혔는데. 네. 아, 쌍립 하는 수를 깜빡했어요. 이건 안 되겠는데요. 어이구, 지금 뭐, 개돈 탔습니다. 찝는 수가 정말 기묘했습니다. 아, 그 방송대가 1절은 마치고 2절을 지금 못했어요. 네. 좌학위 손을 뺄 순 없는 건가요, 백이요? 신상에 받는 게 낫죠. 그냥 연결해두면 살아있는데. 네. 네, 근데 쓸데없는데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사소한데.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소확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그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네. 소확행 다른 말도 있지 않나요?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마. 아, 근데 시청자분이 싫어해요. 저는 제 책은 소확맥. 아, 소확맥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이 바둑 들 때는 사소한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쌍립되는 데를 착각을 해버렸어요. 네. 방송된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데. 아, 중앙 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저기가 잡혀버렸잖아요. 네. 아까 사이즈가, 흙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죠. 지금 하변 쪽에 그냥 꽉 이었는데 안전하게 가겠다는 뜻인가요? 한 칸 뛰려고 하는 거예요, 강영근 선수가. 네. 그럼 뭐 갯돈 탔지 않습니까? 좌상기 쪽에, 네. 옛날에 개 보면요, 이렇게 그 개원들이 모여가지고 다 하루에 번호순도 있고 이렇게 타서요, 뽑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뽑기 당첨되면 그분이 타가서 날 또 내는 거. 그거 그러니까 갯돈 탔다. 네. 당첨됐다. 아, 갯돈 탄다요. 네, 지금 바로 이제 그저 애들 보면은 그 이 뭡니까 그 어른의 공대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자를 붙어요. 네. 네. 갯돈 탔다 요. 아. 아, 귀엽네요. 아, 지금 이유민 씨가 그렇게 해서 제가 따라서 했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귀엽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게까지. 저는 나라고 했던 거. 하여튼 뭐 그래.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대충 넘어가면 돼요. 네. 저 상변에 밀어갔어요. 근데 중앙에 어떻게 되는데 지금 집 모양 보시면 좌상기가 다 백침이 돼버렸잖아요. 그 한 칸 뛰는 수 좋은 수입니다. 네. 근데 두 점은 이제 사소하니까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데 원래 퐁당 뛰어드는 수가 급선데 다 저 좌측을 받아도 되고요. 좌측을 받아서 두 점 포기하는 게 더, 더 개운할 겁니다. 지금 좌상기 모양 보면 빈집에 소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지금 상변 쪽은 보시면 그 흙이 젖혀 있는 수가 선수였거든요. 나중에 갈 수가 필요한 자리에 그런 것까지 안 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력의 그 가죽이라 그러나요? 네. 네. 껍데기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잡혀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네. 이번에는 작전 타임을 방송대가 썼는데 서울대학교의 검토가 좀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전인술처럼 방송대가 뭐 착각했냐면 중앙 잡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넘어갔을 때
그냥 뻗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네. 젖혔잖아요. 거기서 또 불행한 게 잉태가 됐던 거죠. 네. 아, 좌변 아, 계속 아쉬움이 남는데요. 좌변 쪽에 백이 붙이고 나서 흙이 나갔을 때 흙이 다시 단수 치는 네. 자리 말고 그냥이었으면 또 어땠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요거 지금 찌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아, 지금요? 네. 이런 자리가 아주 그냥 끊으면 단수 물고 단수 요걸 뚫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순을 여기를 먼저 바꿔버리면. 네. 아, 일단 그냥 끊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백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거 몰고. 네. 몰면 나가고. 몰면 들어가고. 어, 반대죠? 아이고. 네. 근데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몰아버리면.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네. 어. 이렇게까지 둬서 안 되잖아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도 단수에서 뚫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네. 여기서 백이요. 그냥 상변 쪽으로 이어둬야 될까요? 아, 근데 항상 아, 반성을 잘해야 되는데 그 뭐가 문제냐면 그 고집. 그죠?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건 무조건 끊어야 되는 자리고. 네. 지금 뭐 서울대가 이제 끊을 때 그건 나가는 것까진 기본인데. 어, 여기까지는 진행을 하네요. 어, 그것까지 또 하나 더 몰면 또 나가야 되는 것까지는 뭐 무조건 선수가 되는 장면이니까요. 네. 상변 쪽에 백이 찝는 수는 안 되겠죠. 가능할까요? 어? 어? 어. 어, 가주? 아, 되는 수는 돼요. 되는 수인데 맛이 아주 고약한 수를 뒀어요. 네. 좀 더 단단하게 지켜두겠다라는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그 자충을 자꾸만 메우는 게 낫거든요. 지금은 백은 상변을 일단 이어놔야 됩니다. 이쪽으로 연결해놔야 돼요. 네. 이 돌이 지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악수인데. 흙이 어차피 약점을 지켜둬야 되는데요. 그렇죠. 여잡을 지는데 상변 그 다섯 점을 중앙 쪽으로 연결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제 끊는 수를 보는 거죠. 근데 중앙을 이제 단수를 몰았기 때문에 이제 백은 있는 방향이 이제 좌측으로 이어야 되겠죠, 이제는. 요쪽을 이어두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데요. 요거 뚫고 나오면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뚫고 나오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네. 와, 여기 아주 기분 나빠요. 또 두자니 또 찌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둑은 아생연호해야 돼요. 어, 순서 넘김. 어, 여기서 좀 어렵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지성욱 선수한테
넘겼어요. 네. 네가 해라. 아, 지켜뒀고요. 아, 그거 지켜. 그 지킨 거라고 하기에는 뭔가 상면 쪽의 약점을 추궁할 수 상면 쪽에 그렇죠. 지금 찝는 수가 있어서 지금 여기 찝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 어디로 찝을까요? 네, 이렇게 여기 찝는데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해주면 단수인데 이거 모는 수가 있어요. 이거 요거 단수 치고 요건 살아가는데 네. 또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밀면 이거 살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4,8생이니까 네. 중앙 쪽으로 한 번 더 지켜뒀습니다. 상변 쪽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 팀이 딴 데 두고 있습니다. 상변 쪽으로 흑이 약점을 추궁한다면 어떻게 수를 내야 될까요? 좌측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쪽을요, 여기를. 네. 뚫고 계속 근무하면 되죠. 밀어가면 백도 사활은 완전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고기가 추궁을 해야 되죠. 백이 먼저 찝었습니다. 그 두 점을 잡고 살겠다 이런 뜻이죠. 저 좌측에 단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좀 그냥 지키는 건 섭섭하니까. 네. 그냥 이어뒀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랬는데요. 네, 이걸 몰고 이렇게 하고 이걸 끼우면 단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럼 이걸 이으면 여길 또 놔야 되잖아요. 네. 이걸 끊으면 이쪽을 미디했을 때 그다음에 이걸 단수 몰아서 이걸 따낼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그런 수가 있었군요. 종호는 백이 또 득점을 했습니다. 네. 너무 쉽게 살려줬고요. 근데 저기가 문제입니다. 저기가. 흑도 이제 중앙 쪽을 어떻게 좀 크게 잡을 수만 있다면 서울대학교 페널티 3분전입니다. 네, 잡을 수가 크게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백둘 차례라는 게 문제죠. 중앙으로 한 칸 뛰는새 악수 없다 이렇게 뛰어나가면 네. 이쪽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이 자체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측은 안 끊어지거든요. 저치더라도 이걸 끊더라도 이게 축이잖아요. 그거 좀 위험한 수인데. 자, 밀어 갔고요. 좀 약점이 있을까요? 약점은 있는데 지금 생각은 이렇게 하겠다는 뜻 같아요. 이렇게. 젖혀서. 네. 막으면 끊어버리겠다. 요거는 따로, 네? 따로잖아요. 네. 지금 유리한데도 물러섬이 없는데요? 그냥 막았습니다. 그럼 고맙죠? 네. 백이 잘 됐는데요. 젖혀서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젖힌 거는 손해고요. 미리 손해보면 안 되고 이제 저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젖혀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 지금요? 네. 이걸 몰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나가면 좀 머리 아파지죠. 젖히면 끊는 수가 되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걸 뻗어야 되고요. 중앙에 근데 이걸 찝어두면
지금 거기를 이제 선수로 했지 않습니까? 중앙이 여기가요. 이렇게 찌받으면 막으면 젖히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잡힐 것 같은데. 그냥 붙여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카로운 수긴 한데 그냥 옆으로 후퇴해서 변화군데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냥 늘어두어도 되지 않나요? 아, 느는 수가 제가 이제 느는 수가 될 듯한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로 느는 수는 좀 기분 나쁜 게 좀 있습니다. 아, 위쪽으로 늘어두면 아, 위쪽으로 느는 수가 좋은 수예요. 근데 이게 뚫리는 거죠. 뭐? 젖혔는데요? 아, 이걸 찝으면 어떻게 돼요? 찝으면 이쪽 뚫렸거든요. 뚫리더라도 유리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거 찝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을 저렇게 집짓로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집짓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 났잖아요. 아, 작전 시간입니다. 네. 여기서 서울대학교 작전 타임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앙을 한 점 단수 몰고요. 네. 밀고 나오면 우상기가 크다 보다. 우상기 이쪽에. 그냥 있는 수를 검토하고 있네요. 아, 그냥 있는 수는 무척 좋아 보이진 않는데. 지금은 그 중앙에 뚫리는 걸 소리를 탐할 때가 아닙니다. 네. 대국을 재개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수법에 이제 요거 밀고 나오면 이걸 두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걸 두고 네. 젖힐 때 아, 이렇게 해서 이걸 받으면 이제 여기는 손 빼고 따로따로 살아 있으니까 이도를 손 빼고 여길 둬 버리는 게 방송대학교 네, 페널티 3번. 아, 그 자리 막혔어요? 아, 방송대학교. 아, 우상기 먼저 갑니다. 오, 대단합니다. 네. 굉장히 컸어요. 그냥 빠지는 수가 네, 여기 들어가겠다는 거. 네. 네. 여기 이 수를 하겠다는데 이게 득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득점은 안 돼요. 지금 여기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분은 좋은데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본인도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크게 부귀영화 누렸나요? 근데 이렇게 밀고 나가 봐야 이렇게 후퇴해 버리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밑으로 두고 입구자로 지키는 수는 그것도 좋죠.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예봉을 잘 피한 거죠. 이렇게 네. 입구자 하면 그냥 백이 붙이는 수가 더 나았을 텐데요. 그렇죠. 거기에 집이 백집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만큼 손해되는 거죠. 자, 우상기 쪽에서는 흑이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저 우상기 빨리 먼저 누가 젖혀 있는 사람이 임자인데. 아, 그 자리가 좀 아팠는데요. 그 젖히는 수가 좋은 수예요. 네. 이제 잡았습니다. 대단한 솜씨입니다. 자충이 돼서 못 들어가고요. 방송대학교 페널티 2분 전입니다. 아, 거기 단수까지요. 자, 서울대학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네. 페널티 하나 먹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가 유리하긴 한데. 저기는 손 빼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우하기 쪽이 커 보였는데. 네. 저 손 뺐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두 점은 버려도 됐군요. 저 백이 안 잡히니까 손을 빼도 되는 자리였죠. 서울대학교 5집 공제입니다. 5집 공제예요? 네. 아슬아슬합니다. 거기 끝내기도 참 아쉽긴 하네요. 컸습니다. 네.
좌학위 100이 먼저 갔고요. 자, 서울대학교는 시간 트러블만 어떻게 잘 해결하면 근데 지금 1분 18초고 이게 43초거든요. 네. 그 수 컸습니다. 페널티를 하나로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요. 후수로 막겠다는 뜻 같아요. 네. 그거 커요. 거기 선수가 될까요? 진작 저쪽이었으면 선수인데 지금 막으면 후수가 돼요. 네, 지금 손을 빼겠죠. 네. 그 두 점은 작은데 그 순서 넘김입니다. 네. 이쪽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두 점이. 자, 손을 뺐습니다. 또 순서 넘김. 네. 자, 방송대학교도 시간 공격을 해야죠. 빨리 지금 줘야 시간 합니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저 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서 아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게 시간을 자, 방송대 학교 착점을 했는데요. 저기 저 중앙 괜찮습니까? 아, 이 있는 수가 선수네요. 그래서 선수 한 집이 나 있으니까 살아 있습니다. 네. 요거 모을 때 이걸 못 잊잖아요. 이걸 둬야 되는데 따내는 게 선수니까. 그렇네요. 9초 남고 30초. 지금 10집이고. 그거 아주 변화구예요. 그 잘못하면 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쌍립을 해. 어이구, 이거 난리 났는데요. 이거 역전인데요. 서울대학교 역전입니다. 연결이 끊.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길 둬야 돼. 끊어지진 않네요. 끊어지진 않네요. 아니에요. 이거 두면 난린데요. 이거 두면 여기 두잖아요. 네. 역전입니다. 거기 됐어요. 있어요. 다행이네요. 서울대 다행이에요. 이걸 뻗으면 그만해요. 이것까진 잡혔는데 역전시킬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잡을 수 있었는데. 서울대 용궁 갔다 왔어요. 10집 공제에다가 근데 여기가 이게 선수로 집 나는 걸 지금 깜빡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보기거든요, 이거하고 이거가. 방송대학교 5집 공제입니다. 이렇게 사는 걸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송대학교도 5집 공제가 됐고요.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쪽이 큰지 저쪽이 큰지 끝내기는 여기가 더 커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대 5지. 그쪽 굉장히 큰 자리. 저 우변 밀고 들어가는 큰 자리거든요. 네. 들어가는 거 컸어요. 그거 컸습니다. 지금 이게 다 넘어가는데요. 이거 몰고요.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몰고 이렇게 젖히지 않습니까? 네. 끊었대. 이 돌까지는 못 넘어가네요. 다 밀고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저렇게 뒀으면 끝까지 둬야죠. 네. 거기가 컸죠. 그러니까 젖히는 게 두 집 손해였어요. 지금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는데요. 54초. 네. 시간이 지금 빨리 둬야 되는데 저런 거 끝내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빨리 둬야 돼요. 네. 50초. 지금 100이 저런 건 몰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자기 본인 시간 가거든요. 네. 46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빨리 둬야 돼요. 자, 또 방송대도 시간이 없거든요. 방송대는 2분이나 남아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지금 네, 서울대는 네. 42초 안에 두느냐가 문제죠. 네. 방송대학교 10집 공제입니다. 시간패냐 아니냐. 그 시간패냐 아니냐가 문제죠. 그 딴 데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강연구에서 빨리 가야 돼요. 38초. 시간 안에 두느냐가 승부입니다. 네.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시간 안에 두느냐가 문제예요.
자, 우상 귀에 두 점 잡는 아, 둬야죠 아무데나. 네. 그런 걸 왜 둡니까? 아. 반집 됐어요. 한 네. 집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집짜리가 없죠. 없네요.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해제가 됐으니까 네. 이제 양팀 주장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송양석 선수 차례인데 네, 황희근 선수가 착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배만 네, 메우면 되는 나왔습니다. 상황이고요. 아, 반패도 남지 않았네요. 네, 저렇게 공배를 메울 때 단수 맞는 데 이런 데부터 지금 쌍립 되는 데를 있는 게 좋죠. 네. 손이 빨리 나오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닫았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에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네. 아, 왜 10초 남기고 시간패 그 서울대에 있었는데 네. 그걸 모면했어요. 자, 이제 반상 위에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 파란만장했습니다. 네. 예, 서울대는 예, 또 나와요? 아, 30집. 딱 30집이네요. 방송대는 28집입니다. 2집 네, 100이 이겼는데 승집 진 거죠. 페널티가 5개 차이가 있으니까. 네. 승집을 졌는데 덤이 6집 반이니까 승집 반 네, 서울대가 이겼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막판에 되게 위험했어요. 내가 이거 괜히 쳐놨어. 그냥 때려버리는 건데 내가 실수했어.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 쳐놓은 걸 상상하면 되니 이상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103집 반승을 거둡니다. 네, 서울대학교 두 번째 대국 가져갑니다. 1대1로 맞춰졌습니다. 그렇죠, 천신만고 끝에 예, 방송대는 좌변 쪽이 예, 문내 좀 아쉬움이 남겠고요. 네. 오늘 대국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파란돈 만장이 파란 만장이 1억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파란 만장한 대국을 감상했는데 근데 승부의 신이 항상 보면요. 끝까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방송대가 했었으면 방송대가 승리했을 텐데 네. 서울대 팀의 그 중반에 쌍립되는 수를 발견하는 순간에 서울대 쪽으로 미소를 띄우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승부는 1대1로 맞춰졌습니다. 서울대와 방송대의 세 번째 대국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